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중고급 꾸밈음, 애들이 맛보 모음집이죠. 그 안에, 책 안에 있는 사랑을 잃어버린 나라는 곡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시연 연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하기 버튼 옆에 알림 설정까지 꼭 종 버튼 있거든요. 그 부분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또한 저희 색소폰 학교가 네이버 밴드도 있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색소폰 학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교육적인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을 잃어버린 나, 샵은 없고요.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요,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꾸밈음이나 애드립 이런 것들은 거의 많이 안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표현력입니다. 내가 여기 부분을 어떻게 더 표현을 할 거고 내가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를 사실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노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할 때 손가락을 뭐 악보 그대로 부시면 되는데 비브라토나 좀 노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유있게 연주를 하셔야지 된다는 거. 그래서 제가 여기는 검은 커튼이 드리운 조그만 카페에 그 부분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리덤 하고 잡아줬죠. 자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약간 통통 튀겨주는 그런 느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. 그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지는 그냥 악보대로 부시면 되시고 비브라톤 이런 거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식으로 연주를 했냐면 조금 움직였습니다. 이렇게 조금 이게 중요해요. 내가 여기를 좀 더 좀 애절하게 비브라토도 조금 더 너무나 뭐 얇게 뭐 굉장히 얇게 하든지 아니면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. 약간 뭐냐 무슨 뜻이냐 만약에 쪼개요. 아예 막 쪼개셔도 되지만 오히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셔도 된다는 점 늘 말씀드리고 여기 뒤에 부분에 꾸밈 살짝 들어간 부분이 뭐냐면 가득히 요 부분이거든요. 여기 부분을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거든요. 여기가 어떻게 되면 토시라솔라 원래 이건데 토다라 또 토시도시라솔라 이거거든요. 이런 느낌이죠. 어렵지 않습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런 꾸밈음 정도 부분에 조금 내가 이렇게 두두두 바바바 하하 방 하하
약간 퉁퉁 내가 좀 이렇게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